예능 연합뉴스 이영우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여자 선수인 호 금메달에 도전하는 쇼트트랙 강자 최민정 성남시청이 500m 준준결승조 편성에서 라이벌들과 정면 대결을 피하게 됐다. 최민정은 11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대진 추첨에서 최준희 중국, 마르티나 발세피나 이탈리아, 페트라 야스자파티 헝가리와 함께 3조에 편성됐다. 최민정은 이번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 IAU 쇼트트랙 월드컵 시리즈 500m에서 랭킹 2위에 오른 강력한 우승 후보다. 3조에서 최민정에 대한 많은 발세피나 랭킹 5위 정도다. 최춘희는 32위, 발세피나는 78위로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최민정과 발세피나가 무난하게 준결승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자 500m 월드컵 랭킹 1위인 마리안 생젤레는 이탈리아의 강자 아리아나 폰타나 랭킹 3위, 야라 판 케르크 오프 네덜란드 9위, 나탈리아 말리체프스카 폴란드 2위와 나란히 준결승 1조에 편성돼 죽음의 조에서 생존 싸움을 펼치게 됐다. 여자 쇼트트랙 500m는 초반부터 전력 질주를 하게 돼 순간에 방심이 탈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1조에서 강호들이 떨어지는 이변이 생긴다면 그만큼 최민정의 금메달 확률은 높아진다. 또 500m 세계기록 초보유자인 영국의 크리스티 앨리스 랭킹 6위는 역시 캐나다의 에이스 킴 부탱 랭킹 4위과 1조에 편성됐다. 지난 11일 여자 500m 예선에서 42초 870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해 8강에 진출하면서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였다. 최민정은 13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여자 500m 준결승부터 출격한다.